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교재 236쪽에 있는 기출 문제 5회 2010년 7월 11일 날 기출되었던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중앙처리장치의 한 종류인 CIS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없겠죠?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CPU를 구성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CISC 방식과 또 하나 뭐가 있었나요? RISC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고, RISC는 Reduced예요. 이게 뭐야? 감소시키다 이런 뜻이죠. 감소시키다.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C는 이제 Complex, 복잡하다는 얘기죠. 왜 복잡합니까? 주소정 방식이 복잡해요. 명령어가 많으니까 복잡하고, 명령이기도 가변이고, 실행 사이클도 단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레지스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RISC 방식이 레지스터의 수가 많아요. 레지스터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처리 속도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빠르다라는 거죠. 잘 보셔야 되죠.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ISC는 이제 감소시키다. 주소정 방식이 간단하다. 명령어가 적다. 명령의 길이가 구성 방식이다. 실행 사이클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CIS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복잡하고 많은 명령어로 구성이 된다. 컴플렉스. 복잡하다는 뜻이죠. 다양한 크기의 명령어 사용하는 거니까 복잡하죠. 마이크로 코드 설계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복잡하죠. 하지만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거는 뭐에 관한 설명이죠? RISC에 관한 설명이죠. RISC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에러를 검출하고 검출된 에러를 교정할 때 사용되는 코드라고 물어봤습니다. 에러를 검출하고 검출된 에러를 수정까지 가능하다. 그럼 뭐요? PCC 코드, 해밍 코드, 841 코드, 아스키 코드. 뭡니까? 해밍 코드가 되겠죠?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 및 수정까지 가능한 코드가 되니까 2번 정답 보시면 되겠고. 3번에 MBT의 이진 코드 입력에 의해서 최대 N승계. 이렇게 고쳐야겠군요. 2의 N승계의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회로로 이진 코드를 다른 부호로 바꾸고자 할때 사용되는 회로는 우리가 뭡니까? 예, 이건 이제 명령 해독기. 뭐예요? 디코더가 되겠죠. 디코더. 예, 정답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제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죠? 자, 1번에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장치다. 그러면 이건 뭐에 관한 설명입니까? 1번은. 그렇죠. 이거는 연산 장치에 관한 설명이죠. 연산 장치. ALU에 관한 설명이니까 1번을 답으로 보셔야 되고, 제어 장치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죠.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해독하죠. 해독, 제어하고 해독하고,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 리스트를 이용하여 명령의 처리 순서를 제어하는 거 맞죠. 정답은 1번.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논리를 물어봤군요. 합은 A와 B를 exclusive하고, 그다음에 자리울림은 이제 논리 고부로 표현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가산기라고 우리가 불렀죠. 기억하시고. 정답 2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출력 조작의 시간과 중앙처리 장치의 처리 시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장치.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채널이죠. 채널. 채널은 이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 위치에서 속도 차를 보완할 때 쓰는 프로세서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했었죠. 예, 정답 1번. 그 다음에 7번에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거.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나요? 명령어의 형식, 연산자, 데이터의 주소 이런 것들은 알수 있지만 작업 소요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8번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진수의 그 뺄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산 결과 값이 지금 음수로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10진수로 고쳐서 여러분들이 연산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11 아닙니까? 여기다 이제 뭘 빼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빼기 1101을 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은 이거 뭘로 바꾸라고요? 일단 10진수로 바꿔서 연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48 그러면 뭡니까? 821 더하면 이게 얼마인가요? 그렇죠. 10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뭘 빼라는 거죠? 이거는 1 2, 4, 8. 다 더하면 얼마죠? 12에다가 13이 되죠. 13. 네. 13을 빼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11에서 13을 빼니까 이게 얼마나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예, 2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진수 연산에서 결과값이 음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연산 결과를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연산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정답 2번입니다. 자, 9번에 소프트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폴링이라고 부르죠. 예. 자, 이렇게 보시고, 하드웨어 우선순위를 처리하는 방식은 데이체인 이렇게 불렀죠. 소프트에서 우선순위를 처리하는 방식, 폴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시면, 기억장치로부터 전송된 메모리 워드가 기억된 메모리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보셔야 돼요? MBR, 메모리 버퍼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 3번. 11번,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할 경우 연산속도가 가장 빠른 거였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연산속도가 가장 빠른 건 뭐예요? 그렇죠, 덧셈이죠. 컴퓨터의 모든 연산은 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산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 2번. 12번에 한비트 기억장치를 적절한 거, 한비트 기억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플립플롭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합니까? 플립플롭. 네, 4번 정답이죠. 13번. 자, 여기 풀렸군요. 바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붙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바가 여기 써야 되죠. 수식을 다시 한번 옆에다 써볼까요? A 플러스, 그 다음 뭡니까? A 바 B. A 플러스 A 바 B. 요거를 이제 간략화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논리식을 이제 간략화할 때 분배법칙. 요거 하나 이거 우리가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x 플러스 yz.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이거는 이제 x 플러스, 그 다음 뭡니까? y. 그 다음에 x 플러스 z가 된다라고 이거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논리식을 간략화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식이라고 그랬고, 즉, x 플러스 yz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해서 곱해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그죠? 예,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을 더해서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a 플러스 a 바, 이게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결론적으로, 뭐 됩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일단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글 또는 보스 플립플롭으로 JK 플롭이, JK 플립플롭에 J와 K를 묶어서 입력이 구성이 되고, 입력이 0일 경우에 상태가 불변이고, 입력이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보수가 된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토글 T 플립플롭이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제어 장치가 앞에 명령 실행을 완료한 후, 다음 실행할 명령을 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는 동작을 완료할 때까지 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명령을 읽어드리는 한 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패치 사이클이라고 하죠. 패치 사이클 1번 정답. 보시면 되겠고. 16번 문제 보시면, 기억장치의 고유 번지로서 0, 1, 2, 3, 4와 같이 16진수로 약속하여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다. 즉, 기억장치 중에 기억장소를 직접 숫자로 지정하는 주소로서 기기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주소라고 하죠. 예, 절대 주소를 영어로도 뭐라고 합니까? Absolute라고 하죠. Absolute. 이제 영어로도 나옵니다. 답한 공기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절대 주소 뭐라고 하죠? Absolute. Absolute.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진수의 숫자로 된 번지, 절대 주소 Absolute.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7번. 이항연산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입력이 둘, 그 다음에 출력이 하나 있는 걸 이항연산자라고 했었죠. 거기 뭐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OR, 또 뭐 있었죠? AND, 그 다음에 이제 뭐 더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 이렇게 나누기,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이항연산자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을 답으로 보셔야겠군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을 물어봤군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1번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명령을 레스터죠? IR이죠, IR. 명령을 레스터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 장소의 내용을 기억한다. 그럼 뭐 MPR 정도 되겠군요. MPR 이렇게 있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그럼 뭐 누산기 정도 되겠군요. 누산기.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예, 2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서 출력 x에 알맞는 값 찾으라고 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논리식을 논리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5하기 x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논리합은 이제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써보시면 이거 뭡니까? a를 부정한 거 아닙니까? a를 뭐 했다? 부정했다. 밑에는 뭡니까? b와 그 다음에 c를 더했죠. b와 c를 더했고 연산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괄호명을 해주셔야 되죠. 이걸 어떻게 했나?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된 거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퍼랜드 자체가 연산 대상이 되는 주소 조정 방식, 즉 명령, 인스트럭션은 OP코드 오퍼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 오퍼랜드에 있는 이 값 자체가 실제 값이라는 거죠. 메모리에 참조하지 않는 거니까 오퍼랜드 자체가 연산 대상이 된다. 그럼 뭐예요? 즉시 주소, immediate 주소 조정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각 단계의 스키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나요? 외계는 이렇게 외웠죠.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계는 이렇게 외웠으니까 정답은 4번에 있는 물리 스키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가 그랬습니다. 자, 스키마를 정의한다.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인정한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의 권한을 인정한다. 프로그램의 논리 및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이거 뭐 응용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시겠군요. 13번에 학생 테이블에 대한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주소 필드가 누락되어를 추가하자 한다. 이때 적합한 명령은 그랬습니다. 이거 뭐야? 구조를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 변경할 때 쓰는 명령이 뭐였나요? 그렇죠. alter table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SQL의 트라비 옵션 중에서 리스트릭트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였습니다. 리스트릭트는 뭡니까? 제거할 요소가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리스트릭트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트라비 옵션 두 가지가 있었죠. 연쇄 삭제할 때는 뭐였나요?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는 연쇄 삭제하는 거고 리스트릭트는 제한 삭제. 제한 삭제를 물어본 거니까 4번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에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자 설정하는 특정 조건을 그 만족하는 자료만 검색 추출할 때 이용되는 기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렬, 필터, 매크로, 차트. 뭐예요? 원하는 자료만 골라서 보겠다. 필터 기능을 나타내는 거죠. 26번에 자 스프레드시트에서 행과 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각형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기본 단위. 뭐라고 했습니까? 피치, 셀, 도트, 포인트. 뭡니까? 2번의 정답, 셀이죠. 셀. 그 다음 27번 문제 보시면 DBMS의 필수 기능으로 올바른 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나요? 정조제 이렇게 외웠죠. 정조제 이렇게 외웠으니까 몇 번 정답? 4번을 정답으로 보시겠군요. 데이터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자,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번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그림이나 도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개체, 오브젝트라고 했었죠. 슬라이드는 쪽이고 시나리오는 이제 프로그램의 그 프레젠테이션 흐름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나타내고 개요는 이제 문자열로 표시된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구성하는 그림이나 도형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체, 오브젝트라고 하죠.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SQL 형식 올바르지 않은 거 Select from where, Delete from where, Insert into where, Update set where 뭐가 틀렸나요? Self where, Delp where, In bell 이렇게 했죠. 우리가 In bell 인인벨, 인인벨 이렇게 우리가 인인벨 하셨죠? 인인벨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틀렸고 업셋웨어 맞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30번에 SQL의 데이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데이터 정의가 뭐 있어요? create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구조 변경할 때 alter 테이블 삭제할 때는 drop이니까 뭡니까? 1번에 select 이건 DML이 되죠. 데이터 조작에 해당하는 거죠. 네. 정답을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유닉스의 특징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걸 찾으러 그랬군요. 1번, 대화식 운영체제다. 그렇죠. 하나의 컴퓨터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멀티 유저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식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폐쇄형 시스템이다. 폐쇄형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개방형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되죠. 개방형 시스템이다. 라고 보셔야 되죠. 파일 시스템이 트리 형태의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죠. 계층적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 3번.
32번에 윈도우 파일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PC랭 파일을 마우스 끌기를 이용해서 내문서 폴더로 갖다 놨다. 뭐가 되죠? 네, 이건 이동됩니다. 같은 드라이브 안에 끌었으니까 뭐가 된다? 내문서 폴더로 들어갑니까? 이동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답 3번이죠. 그 다음에 그 33번 문제 보시면 여기 보니까 not related to processing program, 처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제어 프로그램 찾으라는 거야. 제어 프로그램 뭐가 있죠? 감자밭에 의해서 예,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니까 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군요. OS는 컴퓨터 사용자간의 중간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죠? 맞죠? OS는 하드웨어 및 주변 장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하나의 컴퓨터 내에 모든 소프트웨어는 각각 자신의 OS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뭐 운영체제, 윈도우 안에, 하나의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안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개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리는 거지.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마다 예,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몇 번? 3번. 4번에 일반적으로 OS는 사용자와 컴퓨터를 제어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정답 3번. 35번 문제겠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메모리, CPU, 프린터 등의 시스템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케줄링과 자료 관리를 한다. 유닉스의 구성 요소는 뭐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Kernel, Shell, Utility. Utility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됐죠. 이 중에서 뭐예요?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유닉스의 핵심적인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Kernel. Shell은 명령 6개죠. 도스의 커맨드 커머가 같고 유틸리티는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일단은 정답을 3번으로 보셔야 되겠고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스에서 단편화되어 있는 파일의 저장 상태를 최적화하여 디스크의 작동률을 높이는 명령을 그랬습니다. 디스크 컴프, 체크 디스크, 디프라그, 디스크 카피. 뭐가 될까요? 단편화를 제거한다 그러면 뭐야? 디프라그, 이 디스크 조각모음이죠. 디스크 조각모음. 디스크 조각모음, 디프라그, 디스크 조각모음. 이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37번 보겠습니다. 유닉스 명령어 RM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RM, remove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파일을 삭제하는 거죠. 디렉토리를 생성하겠다. 유닉스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하겠다. 이게 뭐야? mkdir이죠. make directory, mkdir. 이렇게 될 것이죠. 디렉터리를 이동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체인지 디렉터리죠. 파일을 이동하겠다 그러면 이제 mv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rm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remove에서 파일 삭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8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가상 기억장치 관리 기법인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군요. 자, 1번에 fif 가장 처음에 기록된 페이지를 교체한다. 그렇죠. 2번에 lru 최근 쓰이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한다. 아니죠. 최근 쓰이지 않은 PHP를 교체하는 건 이게 뭐예요? 이건 NUR에 관한 내용이죠. NUR에 관한 내용이죠.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NUR. 최근 쓰이지 않은 PHP를 교체하는 것은 NUR이죠. 그 다음에 LFU는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PHP를 교체하는 거고 MRU는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PHP를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에 LRU가 되겠죠. 자, 정답 2번. 39번, 교착 상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랬죠. 자, 1번에 교착 상태는 두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여 무한정 기다리게 함으로써 결국 해당 프로세스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 맞죠? 2번에 교착 상태는 어떤 자원을 한 프로세스가 사용 중일 때, 바로 다른 프로세스가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 발생하는 거. 맞죠? 3번에 교착 상태는 한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을 스스로 내놓기 전에는 다른 자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을 때, 이때 발생하는 거 맞지요? 예. 4번에 교착 상태는 프로세스들이 자신의 자원을 내놓고 상대방의 자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환을 이룰 때 발생한다 그랬는데, 교착 상태는 프로세스들이 자신의 자원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 잘 눌러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고 40번 문제 보시면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방법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리셋키 누른다. 그렇죠. 콜드 부팅이죠. 시작 메뉴 이용해서 재부팅할 수 있죠. Alt+F4번으로 재부팅할 수 있지만 3번에 뭐 ESC 누른다고 해서 재부팅되는 건 아니죠. 3번 정답.
41번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의 이름을 찾으라 그러는데 Fix Minor Error on your hard disk drive.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그 사소한 오류를 찾는 프로그램 뭐예요? Fix, 오류를 수정할 때, 수정하다는 얘기죠. 수정. Fix 무슨 뜻이에요? 수정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죠. 오류를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디스크 검사, 스캔 디스크죠. 예, 토스에서는 이 스캔 디스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나요? CHKDSK, 체크 디스크라고 했죠. 디스크 검사죠, 디스크 검사. Fix minor error, 오류를 수정하겠다. 그럼 뭐예요? 스캔 디스크. 그 다음에 체크 디스크가 되겠죠. 정답 1번 이렇게 참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아, 프로세스 상태별로 지금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서가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환되는 작업.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디스패치라고 하죠. 블록은 이제 대기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죠. 블록은 뭐라고요? 대기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죠. 정답은 3번. 43번에 윈도우 9파일의 휘트닝이라는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렇군요. 1번에 삭제한 파일을 임시 저장하며 휘트닝 파일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자, 2번에 휘트닝 크기를 변경할 수는 없다. 아니죠. 휘트닝 크기는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10%고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죠. 2번 정답이죠. 3번 파일 삭제 시 휘트닝이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고 4번에 파일 삭제 시 삭제하기 메시지를 보이지 않게 지정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에 유닉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일하고 사용자의 계정을 써주시면 되죠. 네, 1번 정답입니다. 메일하고 사용자의 계정,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되죠. 45번에 TOS에서 exe 파일을 cm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명령어 이게 뭡니까? 그렇죠? 네, exe가 들어간 파일에 exe가 들어간 게 다릅니다. ex2bin. exe, cm 다, 뭐야, 실행 파일이죠? 근데 exe 형태 실행 파일을 cm 파일로 변환하겠다 그러면 exe가 들어간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보도록 하죠. 윈도우 9파일의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확장자가 lnkin 파일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삭제 시 해당 프로 영향이 없다. 프로그램 아래에 화살 표시가 있다. 이게 뭐예요? 단축 아이콘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죠. 바로가기 아이콘. 원본 파일에 관한 정보만을 가진 1KB 미만의 파일을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죠.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7번을 이제 보시면 윈도우 9파일에 맥 컴퓨터 파일 포맷에서 3.5 플로피 디스크를 포맷할 때 제공되는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 사용하는 이제 포맷 옵션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해설집에 잠깐 보시게 되면, 포맷 옵션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포맷 대화 상자입니다. 포맷 옵션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빠른 포맷이 있고요. 한번 포맷한 디스크를 디스크 검사하지 않고 빠르게 포맷하겠다는 얘기죠. 전체는 디스크 검사를 하면서 포맷하는 것이고 시스템 파일만 복사하게 되면 시스템 파일만 전송해주는 명령어죠. 이 옵션이 세 가지입니다. 빠른 포맷, 전체 시스템 파일만 복사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없는 옵션이 아닌 건 뭐예요? 그렇죠. 백업 포맷은 없으니까 2번 정답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48번에 토스에서 커맨드 컴이 관리하는 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부 명령어 찾으라는 겁니다. 내부 명령어는 파일의 이름이 크다. 이름이 길다, 짧다? 네, 짧다라고 되겠죠. 카피가 정답입니다. 이건 내부 명령어, 나머지는 외부 명령어 되겠죠. 49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9파일에서 하드웨어를 장착하면 자동으로 인식한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동 인식기는 플러그 앤 플레이, PMP죠. 예, 네, 정답 1번. 50번에 윈도우 9파일에 F8키를 입력하면 나타나는 멀티 부팅 메뉴가 아닌 걸 했어요. 윈도우라든가 또는 도스에서는 선택적으로 부팅할 때 F8번 누르시면 되는데, 윈도우 9파일의 멀티 부팅 메뉴가 아닌 거 찾으라고 했죠. Previous version of MS-DOS, 이전 버전의 DOS 이런 거 있어요. Load 있어요. Normal 있습니다. 하지만 Safe Mode Confirmation 이런 옵션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정답. 51번 보시면 중앙 내부의 불이 신선과 완통형의 외부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절연물로 채워져 있으며 주로 케이블 TV형 군의 전송선로에 이용되는 케이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죠. 동축 케이블. 케이블 TV 이용한다. 그럼 뭐 찾으셔야 돼요? 동축 케이블 찾으셔야 되죠. 2번 정답. 네, 52번에 보시면, 송수신 간의 통신 회선이 고정적이고, 언제나 통신이 가능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에 전송하겠다. 그럼 이제 뭐예요? 그렇죠. 전용 회선을 쓰셔야 되죠.
홍수신간에 고정적으로 연결되고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한테는 전용 요소를 써야 되죠. 예, 3번 정답. 우리 3번에 송신 측에서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전송할 데이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첨가했다. 뭐라고 하죠? 캡슐화라고 하죠. 캡슐화. 정답 1번이죠. 54번은 이거 암기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전력이 10W인 경우에 몇 dB를 해당하냐. 그래서 10W인 경우에는 우리가 40dB야. 그 다음에 10mW. 10mW인 경우는 이건 뭐예요? 10dB야. 이거 그냥 이렇게 외워 놓으시고, 네,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0mW는 10dB, 10W는 40dB.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에 이동전화 시스템에서 CDMA 뭘 나타내는 거죠? 코드 분할 다빈 접속 방식이죠. 2번 정답. 그 다음에 56번에 다음 중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전송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전압을 높여주는 물리적 캐칭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신호를 높여준다 라고 되어 있죠. 신호가 멀었을 때 어떻게 하죠? 신호를 증폭해주는 증폭기를 찾으라는 거니까 게이트웨이, 라우터, 리피터, 브리지 중에서 뭘 다 물어보셔야 돼요? 리피터, 이게 신호 증폭기예요. 수신 측과 송신 측의 거리가 멀었을 때 원신호를 원래대로 전달할 때 문제는 증폭기가 되겠죠. 이걸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에 리피터가 되겠습니다. 증폭기. 그 다음에 데이터 57번 문제 보시면 데이터 교환 방식이 아니고 그랬어요.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회선 교환 세 가지죠. 기계 교환 없습니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58번에 정지대기의 스탑 앤드 웨이트 ARQ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A측과 B측이 있다고 하면 송신측과 수신측이 있다고 하면 송신측에서 수신측으로 데이터를 가라는 블록을 보내고 데이터를 잘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뭡니까? HK 수신한 메시지에는 긍정적인 답이 잘 받았다라고 하면 다음 블록 보내는 거고 NAK, 네거티브 어크놀로지에서 이게 뭐예요? 수신한 메시지가 잘 안 들어왔을 때는 NAK로 보내시면 되죠. 이때 다시 블록을 다시 재전송 요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지되기 ARQ 방식은 뭐다? 매 블록마다 HK와 NAK로 응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되겠죠. 정답으로 해서 몇 번? 4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에 광섬유 케이블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접속, 산란, 흡수 세 가지입니다. 접속, 산란, 흡수 세 가지. 정답은 유전체 손실. 외우셔야 되는 문제고요. 4번 정답. 60번에 데이터 전달의 기본 순서로 올바른 거 같습니다. 앞뒤의 회선 연결 단결. 짝을 이룬다 했습니다. 링크 확립하고 링크 단절. 메시지 전달하시면 되니까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